이번 여름엔 또 스모키 메이크업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클럽 메이크업 겸 여름맞이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. 스모키 화장을 클럽 갈 때 하나? 어쨌든 시작할게요. 일단 렌즈는 껴주고 왔어요. 왜냐면 화장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. 되게 건조한 상태라서 패드, 요즘 쓰는 패드. 제가 예전에 세럼을 엄청 잘 썼었는데 넘버진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오늘도 스모키 화장은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다. 그리고 크림은 요거. 이게 흡수가 엄청 빨라가지고 지성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오늘도 이거 거의 다 썼어요. 진짜 거의 다 썼어요. 퍼프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샀고요. 근데 요즘 그냥 커버력도 제일 괜찮고 제가 괜찮으면 또 하나만 쓴단 말이죠. 그러면 다른 제품들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지 난 몰라. 그래서 다른 거 써보기 전까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예전보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. 요즘도 피부가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갤러리 정리를 하다가 옛날 피부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. 뭐 마스크 때문인지 몰라도 피부톤도 저랑 잘 맞는 것 같지 않나요? 일단 오늘은 화장이 두꺼워도 돼요. 텁텁하지만 커버력이 높은 그런 제품을 발라볼게요. 피부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파우더는 항상 쓰던 거. 이제 이만큼 남아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지속력이 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꼬정꼬정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. 그런 다음에 눈썹. 이게 되게 저렴한데 뭉치지도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눈썹은 그냥 깔끔하게. 제가 눈썹을 최근에 잘못 깎아가지고 너무 실눈썹이 돼버려서 요즘 정리를 안 하고 좀 기르고 있거든요. 기센 메이크업이 될 것 같은데? 슉슉슉슉슉 깔끔하게. 요거를 최근에 샀거든요. 이거 한 달 전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샀습니다. 색감이랑 패키지를 너무 귀엽게 예쁘게 뽑는 것 같아요. 베이스로 섞어서 눈의 유분을 다 없애주고 핑크 스모키로 할 거기 때문에 요거랑 섞어줄게요. 약간 처음에 발랐던 범위보다는 좀 작게. 약간 제일 진한 색상 요런 제일 안쪽에. 이게 아무리 스모키 메이크업이어도 밖은 나가야 될 거 아니야? 이 섀도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쁘지 않아? 이제 선을 약간씩 따주는 거. 이렇게. 이렇게 아이라인 자리를 잡아줬어요. 벌써 무섭잖아. 여기를 살짝만 밝혀줄게요. 그 여기 그려놓은 라인 밑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여기 약간 내려서 아까 요 브러쉬로 경계를 뽑아줍니다. 이렇게 당겨줍니다. 언더도 약간
가운데 한 마스카라 제가 휴치 올린 것처럼 해주고 이게 굳기 전에 피싱 올려주시면 하고 약간 지저분한 부분들은 집게로 이렇게 막 덩어리들 있죠. 그런 거는 떼주던가 뭉치거나 떼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속눈썹을 잡아보죠.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고 왔고요. 진짜 30분 걸렸어요. 쉐딩.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요거. 쉐딩도 이렇게 슉 슉 슉. 블러셔는 요거 눈밑 바로 여기.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아까 그 섀도우 팔레트 사면서 같이 샀거든요. 오버립 메이커인데 여기 인중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인중이 좀 짧아서 이렇게 인중이 생겼으면 여기 밑에 꼬리를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. 이 겉에 이 반대쪽은 이렇게 색깔이 이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. 이렇게 바깥을 자르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벌써 입이 커졌죠. 그냥 반짝반짝한 입을 발라줄 거예요. 오버립 하기 좋은. 엄청 작은 브러쉬로 일단 메이크업 완성. 좀 옷도 갈아입고 와볼게요. 뒤에가 좀 파기 쪽이 좀 쉽고